네, 키움 모닝 노트 오늘도 서상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욕장은 휴장이었고 유럽장은 분위기 괜찮았어요. 오늘 왜 그렇게 온화한 미소를? 유혹장이 안 열렸잖아요. 아, 좀푹 주무셨나요? 오히려 더 힘들죠. 그래요. 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끄집어내야 예. 되니까. 근데 이제 이슈가 좀 크게 확연하게 나타나가지고요. 일단 이게 유로스톡스 50입니다. 유로존 전체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네.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영국이 2.52%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도 1.45% 올랐지만 프랑스는 다른 요인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도 무슨 이유 때문에 올랐냐 보면 일단 유럽 증시 전체를 보면 뱅킹, 그다음에 레저, 에너지 업종 등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이라든지 레저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와 네. 관련된 거잖아요.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국 존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 봉쇄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경제 봉쇄가 코로나로 인한 마지막 경제 봉쇄가 될 것이다. 뭐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4월 말까지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1,500만 명이 좀 백신을 맞았고 네, 그러면서 네. 영국의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영국 파운드화가 오늘도 이제 크게 이제 상승 강세를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국 여행 업종 지수라든지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경제 정상화와 관련돼서 레저,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뭐 경기 소비재 관련된 소매 유통 업종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뱅킹 지수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상승을 좀 하나 했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WTI가 일단은 미국 시장이 그 휴장이지만 네, 시간 외로 돌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브렌트유도 강세를 좀 보였고 WTI가 시간 외로 이제 작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60달러를 넘어섰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사우디가 자국의 공항을 공격했던 MM항군의 드론을 격추했다 발표를 했고요. 그 MM항군의 드론으로 인해서 그 사우디 공항에 있는 이제 민항기가 불탔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 이제 수백 대의 유조 그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폭발을 했어요. 수백 대가 다. 그러면서 뭐 우주에서도 그 폭발하는 장면이 보일 정도로 대규모로 이제 있었고요. 그러면 중동발 리스크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목할 게 텍사스 남부 지역 거기가 지금 현재 그 겨울 폭풍이 장난 아닙니다. 갖고 네, 막 네. 폭설도 내리고 추위도 있고 막. 그 블리자드인가요? 블리자드는 그쪽이 아닌가? 그러게요. 아무튼 네, 뭐 그게 그거가 아닙니까? 뭐 찬바람 불고 폭설 그렇죠. 내리고 춥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기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난방유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페르미아 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셰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셰일 기업들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들이 다 멈추고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헤지펀드들이 2월 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유 선물 및 옵션 계약을 대규모로 지금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주에 3,300만 배럴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입을 했고요. 이 매입 포지션이 2019년도 초 이후에 14주 연속 가장 긴 14주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풀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근데 문제는 이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곡물, 그다음에 뭐 구리, 비철금속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상품과 관련된 그 품목들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선물 옵션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렌트유하고 WTI 기준으로 순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 매수해서 이제 매도를 뺀 그 순매수 포지션이 28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뭘 얘기를 하냐? 인플레 압력.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금리가 좀 튀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당연히 영국의 석유 가스 업종 지수가 6% 넘게 급등을 했고
영국 채굴업종들도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종목들로 보면 경제 정상화 관련된 뭐 크루즈 업종 카니발이 8%, 관광업체인 독일의 관광업체 TUI 같은 경우는 9% 넘게 폭등을 했고요. 뭐 LVMH, 네, 버버리라든지 아디다스 뭐 이런 소매유통업종들도 강세를 네. 좀 보였고 콤파스 같은 급식 영국의 급식 서비스 업체인데 이것도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금리가 뛰다 보니까 금융업종들 BBVA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뛰었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 튀니까 당연히 에너지업종들 강세를 좀 보였고 상품시장 강세 때문에 채굴업종들 글렌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아까 1.45% 상승하는 요인은 이 비방디 때문에 그래요. 비방디가 이제 유니버셜 뮤직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자본금 중에 60%를 투자자들한테 특별 배당을 하겠다. 폭등을 했습니다. 20% 뛰었고요. 반면에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라 같은 경우는 20% 급락을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 유통창고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계획을 중단해라.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에 그 물류업체들의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통업체 노동자들한테 연봉 기준으로 4,000파운드에서 뭐 19,000파운드 정도를 다 연봉 삭감한다라고 그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법원에서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16,000명 지금 이 법원의 판결은 한 300명 정도 되긴 하는데 이게 16,000명 정도의 유통 그 노동자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20%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럽 증시의 특징은 경제 정상화, 국제유가 상승, 그로 인한 인플레 압력 높아지고 금리 상승. 그러니까 막 당연히 금융, 에너지, 그다음에 소매 유통 뭐 이런 것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도 그런 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에너지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네.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한 0.4% 정도 내외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장 올리면서 그 다우 쪽이 좀 더 올라가서 한 0.6%, 나스닥은 뭐 0.4%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일단은 그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은행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소매 유통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특별 그 긴급 승인 소식이 네.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군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의 상승폭이 네.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게 금리의 절대 수준 문제가 아니라 상승폭 그 상승 속도 자체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만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큰 우려스러울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뛰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수밖에 없죠. 뭐 금리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물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이게 디맨드 풀이어야 되는데 이게 코스트 푸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코스트 푸시가 되게 되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를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업종 간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답답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 이 K자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위에 올라붙어야 돼요. 그렇죠. 예. 환율이 그런... 최근에 좀 빨리 떨어졌어요. 달러원이. 네? 달러원이 원화가. 그렇죠. 이제, 이제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약세 강세를 좀 보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장기적인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요인은 위안화하고 연동돼 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흐름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졌었고 어저께 우리나라 수출 10일까지의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의 환율 자체가 뭐 당연히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좀 보이겠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보다도 미국의 경제 속도 자체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 우리나라 원화 약세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뭐
그 연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어제 다 쉬었나요? 네, 뭐 연준 쪽에서는 다 쉬었고요. 한 가지 특이했던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그 지난 목요일 날 미국 증시를 보면 상승을 하다가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상승 출발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그 시점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법무부가 투기적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 받아와가지고 그거 이제 조사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쪽에서 이번 투기적 거래와 관련돼가지고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게 뭐 한마디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증권 미국의 증권거래소 쪽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동안 이제 투기적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 해가지고 막 쫙 끌어올리고 이러한 흐름 등이 이제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전수조사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약화되고 또는 일부 규제 강화 가능성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소형 종목들 특히나 이제 그 원래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말고 그 일부 이제 막 그 쏠림 현상에 의해서 변화폭이 큰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가지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실적이 확실히 담보되는 그런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서상향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